안녕하세요, 준무비입니다. 오늘은 스노우몬스터입니다. 이곳은 상하이의 거대 기업가 버니쉬가 운영하는 한 연구소. 연구소 탈출을 성공하고 도시로 이동하자 풀파워 교통사고. 일어났니? 저 나가요. 즐거운 하루. 다녀올게요. 친구야, 가방은 가져가야지. 얘들아, 제발 좀 집중해. 부탁할게. 안녕, 귀염둥이. 우리 엄마가 아니면서. 농구를 좋아하는 이 아이의 이름은 팽. 다른 애들은 너무 어리단 말이야. 누나 오늘 종일 바빴어. 때마침 등장하는 팽의 사촌형 진. 멈춰서 얼굴 확인. 엄마도 지금 이가 어떨지 잘 아시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자 가족들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이의 아지트가 있었죠. 나 혼자라도 꼭 갈 거야.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헬리콥터. 자신의 바이올린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거대 몬스터. 잠깐, 도시 방향에 뭔가 있다. 잘못 봤나 보네. 이동해. 탈출하느라 많이 지쳤는지 자고 있었죠. 이는 잠자는 거대 몬스터를 살피다가 팔이 다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 등장! 할머니! 시켜서 먹어. 안 그럼 입댄다. 네가 그지 컴퓨터를 고쳐주기로 했다며? 도대체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 배 안 고파? 맛있어! 방금 나 불렀니, 몬스터야? 이가 몬스터를 치료해주려고 하자 얌전하게 치료를 받죠. 그렇게 완성된 새로운 아지트! 아빠가 바이올린 연주로 기분을 달래줬던 기억을 떠올리며 몬스터를 달래주는 이. 어때, 좀 좋아졌지? 이게 설마. 그때 무언가 바라보는 몬스터. 네 집이야? 몬스터의 고향은 바로 에베레스트 산속이었고 이 몬스터의 정체는 바로 예티였습니다. 이봐요, 대장.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놈을 찾아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대원은 들어라. 전대원 수색 작업에 참여한다. 같은 시각 잠에서 깨어난 예티. 목표물을 포착했다. 뭐가 없어졌는데요? 진 형이랑 같이 가서 에어컨을 훔쳐간 범인이 누군지 확인해.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이야, 이 집 에어컨 맛집이네. 이리 줘. 그걸 왜 옥상으로 가져와? 이를 놔줘. 좋아, 나 경찰에 신고한다. 여보세요? 예티를 목격한 진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자 바로 달려온 동물학자 자라 박사. 다시 왔어. 라고 하는 게 맞지. 따라잡는 건 무리야. 안녕 진. 나이스 타이밍. 목표물 조준. 절대 도시를 벗어나게선 안 돼. 도시를 떠나는 배야. 넌 저 배를 타야 돼. 그러자 헬기 등장.
폐금을 조준해. 조명 수화의 시간이네. 조명으로 인해 헬기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죠. 사라졌습니다. 알았다. 사라졌대요. 어? 저기 있다. 배가 멈추면 네가 살던 산까지 가, 집까지 가라고. 빨리 타야 돼. 어서. 이, 너 괜찮아? 그 모습을 본 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화물선에 올라탑니다. 너 미쳤어? 나도 같이 가! 네 엄마가 알면 난 죽었다. 아, 신발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한편 전설 속 동물인 예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던 버니시 회장. 절대 빈손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예티와 아이들이 화물선에 타는 걸 부두 인부가 봤답니다. 반드시 산채로 잡아야 해요. 그 배가 어디로 갔죠? 곤란해! 받아! 얼마나 있을 거냐고요? 아, 죄송해요. 예티의 이름을 에베레스트라고 지어주는 이 양쯔강이 나올 거야. 그 강을 따라가면 에베레스트 산에 도착해. 에베레스트 산? 거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잖아. 수천 킬로미터지. 콜라 상자 속으로 들어가 이동하기로 하는 예티와 아이들. 표시 남기는 거 헨젤과 그레텔 아니냐? 베이트 아저씨, 이제 주문할게요. 할머니표 돼지고기 왕만두 주세요. 기분이 좋은 예티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야? 이거 설마 블루베리? 어떻게 가능? 블루베리 폭탄! 오! 이야, 혼자 빤스러하네. 이리 와, 에베레스트. 백크슛. 날이 밝으면 함께 집으로 가자고 말하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반칙이잖아. 참격 포체. 너희 둘 그만하고 얌전히 좀 있어. 내가 꼭 우리 부모님처럼 말하네. 이때 나이로 페이랑 비슷한 또래인 거지. 왜 자꾸 널 때리고 그래. 에베레스트, 이리 와봐. 이는 돌멩이로 가족에 대해 말해주자 슬퍼하며 돌멩이를 감싸안죠. 내가 집에 꼭 가게 해줄게. 그럼 네 가족은? 나한테 가족에 대해 말하지 마.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날 미쳤다고 생각해도 좋아. 저거 누나야? 아빠가 돌아가신 후론 연주를 안 한다며? 아저씨 바이올린이었어? 예티에 대한 이해 마음을 알아챈 지는 에베레스트에 함께 가기로 결심하죠. 여기 있었어요? 콜라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땅에 떨어진 콜라를 보고 추적합니다. 팀을 나눠서 좀 더 수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흩어져서 수색해요. 설마 저길 넘자는 건 아니지? 우리 달리게 하자. 우와, 에베레스트, 소원을 빌어봐. 또다시 포위되는 위기의 순간. 도시에서 본 사람들이야. 저 좀 도둑들이 내 예티를 훔쳐갔어. 위험해. 에베레스트, 괜찮은 거지? 안 돼, 팽. 잡았다. 그 마을에서 만나. 거기로 갈게. 어서 끌어내리자. 예티를 포획하기 위해 조정하지만 민들레꽃이가 흩어지며 드론과 부딪히죠. 누가 사장님께 보고할래? 난 싫어. 한편 자라 박사와 만난 진. 난 자라 박사. 누군지 알아요? 악당이잖아요. 그건 오해야. 우린 그저 예티에게 납치당한 네 친구들을 구해주려는 거야. 도와준다는 말에 진은 약속 장소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는 알죠. Fire in the hole! 근데 여기가 어디야?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가자! 우린 완전히 길을 잃었어. 진이 있으면 도움 될 텐데. 맞아.
특히 형시대폰의 지도가 희한하네. 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잉어들을 본 이는 다시 힘내서 이동하기로 하죠.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없애버려요, 영원히. 알고 보니 자라 박사였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죠. 내 열쇠. 넌 저 할아버지 옆에 있는 게 낫겠어. 이건 뭐지?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신나게 달려가 보. 그냥 시원하게 달려가자. 기차에 탑승하여 빠르게 이동하기로 하는데 또다시 신비한 기운을 불러오는 예티! 근데 에베레스트 어떻게 한 거야? 네, 에베레스트는 자연과 대화하는 거야.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 마을이지? 진영 보여? 찾아봐야지. 에베레스트는 어쩌고? 뭐 좀 보여? 누나! 저기 있다! 여기 있어! 들키지 말고! 딘! 왜 그러니? 죄송해요. 잘 찾아봐요. 진이 이 마을로 올 거랬어요. 걔가 내 오토바이 망가뜨렸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목표물을 찾았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너! 내가 태워줄까? 와줄 줄 알았어! 트랙스의 질주하기! 어떻게 좀 해봐! 에베레스트 빨리! 앞 좀 봐! 빨리! 창규 교통사고! 믿을 수가 없군. 더 크게 해줘! 하지만 대형 파도를 불러일으켜 숲에 부딪히고 맙니다. 팽! 에베레스트? 참아봐! 틀리지가 않아! 어? 어떡해... 이는 슬픔에 잠겨 숨어버리죠. 다 잘 될 것 같았어. 아빠가 그리워. 근데 가족은 멀게만 느껴져. 거리를 두는 게 아줌마와 할머니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며 이를 위로해줍니다. 이, 잘 들어. 그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찾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 산맥에 가까워질수록 예티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히말라야 기슭에 다리가 있는데 예티가 그걸 건너는 순간 사라져버리죠. 그 힘이 우리한테 뭐가 좋죠? 예티의 가격이 두 배로 뛰었어요. 예티의 신비한 기운이 함께 깃든 바이올린이죠. 그 엽서들 다 아빠 거야. 여기 전부 다 우리가 지나온 곳들이야. 어? 사실 예티는 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엽서에 있는 장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네가 날 여기로 데려온 거지? 아빠도 같이 보셨다면... 예티의 기운이 깃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누나 간 거야! 누나가! 얘들아 빨리 와! 알았어! 와, 히말라야 산맥이야! 저 다리만 건너면 집이야! 뭘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자! 빨리!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헬기가 나타납니다. 돌아가자! 서둘러요! 어서 내 예티를 잡아요! 당장! 그때 예티가 다리 위로 뛰어올라가 번개를 불러 자라 박사와 일행들을 공격합니다. 마취제 장전! 물러서! 안 돼!
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예티를 팔기로 마음먹은 자라 박사는 마취총을 겨누 정확히 명중시키죠. 예티를 죽이려고 하는 자라 박사! 안 돼! 잡아! 이제 한 명 처리했군. 철수한다! 천만다행히도 줄을 잡아 떨어지지 않은 이 꽃을 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죠. 지금껏 너처럼 놀라운 생명체는 처음 본다. 너무 추워요. 너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으니. 코트를 빼서 입혀버리는 회장님 클래스. 에베레스트. 여기가 네 집이야. 예티가 시그널을 보내자 하나둘씩 나타나는 예티의 가족들. 부모님이야. 우와. 고마워 에베레스트. 그렇게 예티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잘가라!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엄마! 이? 돌아왔구나. 여행은 어때? 네가 열어줄래? 우리 할머니 왕만두 먹을 사람! 문 앞에 이게 놓여있었어! 바로 버니쉬 회장이 사용했던 여행용품!